네, 반갑습니다. 네패스요? 네, 2,000원에 10%입니다. 얼마 하시라고요? 9,000원? 22,000원. 아, 22,000원. 아, 오늘 급락을 네. 하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. 네네네. 그래, 저기 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좀 추가를 할까요? 아니면 어떻게 뭐 그래가 멘토님 전화 드렸습니다. 아, 이게 보시면 지금 요거 글씨는 정확히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지금 3월 정도 되면은 감사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. 네, 네. 감사 시즌이라고 감사 적정 보고서를 제출을 못 한다든지 감사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속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서는 한 6종목, 7종목 정도 나오고 코스닥에서는 한 15종목에서 19종목 정도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네패스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. 회사는 좀 안 좋죠. 네, 지금 보시면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라고 보시긴 좀 어렵지만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좀 지연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회사 자체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. 제가 봤을 때. 네.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? 손절할까요? 이 종목은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마련이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, 지금은. 왜냐하면 그럼요. 일단 네패스라는 종목 자체가 반도체랑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. 네. 네. 오늘 보시면 이제 감사 보고서 때문에 약간 급락을 하는 경향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얘는 다음 섹터인 이 16,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버텨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감사 시즌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 종목을 지금 일단은 이렇게 보고서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좀 IR 담당자한테 좀 먼저 전화해보고 상황을 좀 파악해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아시겠죠. 왜냐하면 요거는 판단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갑자기 이 종목이 또 세력이 뭘 만들어내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좀 공시를 할 수가 있고 좀 되게 복잡해요. 그래서 웬만해서는 감사 보고서를 잘 낼 수 없을 만한 종목들을 투자를 하지 말라고 저희 전문가들은 항상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런 네. 종목들이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6,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추가 매수는 절대 하 추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죠. 저는 이거를 지금 팔라고도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이게 지금 세력이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. 지금 시청자님이 지옥으로 끌려가던 걸 제가 손으로 잡아 당겼어요.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거기 가시면 네. 안 돼요라고 잡아 당겼는데 이거는 거의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는 건 제 손을 뿌리치고 그냥 글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. 네. 가지고 계신 비중 10%라도 지키셔야죠, 시청자님. 네네. 아시겠죠? 추가 매수 절대 네. 금지입니다. 그럼 16,000원에 손절해야 돼요? 네, 16,000원에 손절해야 돼요. 아, 그래요? 더 떨어지면 이거 손절하세요. 네. 아시겠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